랍 쿡의 테슈바의 빛들 5장 테슈바의 필요성 5장의 1번 테슈바는 영혼의 가장 건강한 감정입니다. 건강한 육체 안에 건강한 영혼은 테슈바의 큰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영혼은 테슈바에서 가장 큰 자연적 기쁨을 느낍니다. 유해물질의 배출은 몸의 구성이 완벽할 때 몸에 좋고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행과 여기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모든 악함과 부패한 인상으로부터의 영적인 비워짐을 가져옵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고귀하고 신적인 성격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경우를 비워냅니다. 이 소외는 모든 악의 거칠고 추악한 것의 기초가 됩니다. 영적인 공허는 유기체가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건강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번, 죄가 제거되면 모든 전경, 뷰가 드러난다. 테슈바의 빛과 내적 정렬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에서 제거된 추함의 각 부분에 대응하여 그의 영혼 안에 초자연적인 선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드러냅니다. 죄의 모든 제거는 보는 눈앞에 서 있는 삽입물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모든 시야가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빛입니다. 3번, 세상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테슈바를 얻어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정적인 상태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그리고 사실 완전한 진화는 반드시 세계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완전한 건강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 진화는 그것과 함께 테슈바의 삶의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4번, 테슈바의 영은 세상 위에 떠있다. 테슈바의 영은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그것의 성격의 본질과 그것의 발전에 대한 충동을 줍니다. 향신료의 향기로 이 영혼은 세상을 정결하게 합니다. 테슈바의 영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한 모든 능력을 세상에 줍니다. 5번, 테슈바의 자유의 빛. 그리고 그 이유는 테슈바는 원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자유입니다. 노예 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일 관점에 매달리는 그 고집스러운 주장과 그 와중에 습관적으로 자라난 죄들의 밧줄들, 이사야 15장 18절, 행실이건 의견들이건 간에 이것은 끔찍한 노예 상태에 담겨 있으므로 생긴 병입니다. 그 노예 상태는 테슈바의 자유의 빛이 그 힘의 충만함을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테슈바가 그 오리지널, 진정한 자유, 즉 노예 제도가 연관되지 않은 신성한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6번, 테슈바는 인류의 자연 상태적 온전함이다. 테슈바, 그 평온함과 안전이 없다면 사람은 평온을 찾을 수 없고 영적인 삶은 세상에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리적 감각은 인간의 정의와 선함을 요구합니다.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리적 완벽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완전한 정의의 이상에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약한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 안에 전혀 없는 것을 어떻게 갈망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테슈바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그것은 그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끊임없이 비틀거리거나 정의와 윤리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그의 전체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하는 근본의 본질은 완벽에 대한 갈망과 영원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인생에서 항상 승리하고 진정으로 그를 완성하는 테슈바의 기초입니다. 6a. 테슈바는 세상의 토대이다. 테슈바는 창조를 앞섰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세계의 기초입니다. 삶의 완벽함은 그 근본적인 본질에 따라서 자기 계시의 진행 과정과 정확히 함께 옵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인지하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죄는 불가피합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에클리시아스티스 7장 20절. 그러나 사람이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없애서 죄가 없게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코헨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나사렛 사람에게 속죄를 구할 것입니다. Numbers 6장 11절. 그러므로 테시바는 생명의 초자연적 본질, 즉 자유의 세계라는 근본의 계시를 통해서 그 피해를 바로잡고 세상과 생명을 그 근원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쉼을 생명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7번, 테시바는 광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미래는 테시바의 힘에 대한 경이로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계시는 모든 삶의 범위에서 보는 데 익숙한 모든 경이로운 비전보다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시는 영혼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광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진정한 부활로 떠오를 것입니다. 죄는 그치고 불순한 영혼은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Rosh Hashanah Liturgy. 8번. 그 이스라엘 회중이 첫 번째로 테시바에 이르름. 독특한 영적 감수성을 지닌 이스라엘 총회가 세계에서 최초로 테시바에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테시바의 선물이 처음으로 드러날 보편적인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범죄와 죄가 없는 세상의 신성한 빛과 일치하도록 강요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이런 상태에서 후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인격 전체를 손상시킵니다. 그들의 삶의 큰 힘은 궁극적으로 어떤 동요도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강이 찾아올 것이고 큰 힘으로 맥박이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테시바의 빛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정죄된 테시바를 원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그것을 밝히고 그것의 존재 상태를 높이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